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년 11월 25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드리고요. 11월 24일 상한가 급등주까지 같이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매 어떠셨나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은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수익이 꽤 많이 나왔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움직인 게 꽤 많았거든요. 그런데 오후장까지 종목을 끝까지 가지고 있던 분들은 손해가 많이 났을 겁니다. 뭐 지금 여기 보면은 저희가 매매했던 에코캡이나 아니면 뭐 그 오로스 테크놀로지인가요?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고 뭐 DY도 그렇고 이루원도 그렇고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전부 다 지금 다 빠져버렸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실제적으로 주가가 좋더라도 끝에 가서 이렇게 뭐하면 종목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다 손해로 돌아서는 경우가 많아요. 물리는 분들도 많고.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종목을 갖다 제발 좀 올라오면 챙기세요. 수익 났을 때 챙기세요. 라고 하는데 안 됐죠. 예, 종목을 갖다가 종목을 한번 사랑을 하면 예, 종목을 한번 사면 그 종목에 푹 빠져버려요. 그 종목에 목숨 것입니다. 자, 종목은 제가 뭐라고 하라고요? 예, 원나잇 스탠드예요. 원나잇 스탠드. 나한테 돈을 벌어주기 위한 즉 조강지처를 갖다가 먹여 살리기 위한 그죠? 조강지처를 먹여 살리기 위한 수단이에요, 수단. 자, 돈이라는 거는 조강지처라고 말씀드렸죠. 조강지처예요. 얘가 조강지처. 그죠? 예, 조강지처예요. 돈이 여러분들이 돈을 벌려고 주식을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려고 주식을 하고 선물을 하는 거죠. 얘가 목표예요. 여러분들은 주식이 목표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주식을 위해서 주식을 하시죠. 주식을 위해서 주식을 해요. 그러니까 맨 주식 마이너스 된 것만 계속 가지고 있죠.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주식은요, 여러분들 종목은요, 원나잇 스탠드예요. 엔조이 하면 끝나는 거예요. 나한테 수익 주고 끝! 수익만 주면 그대로 끝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왜 종목에 대한 미련을 가지세요? 종목에 대한 미련을 자꾸 갖기 시작하면 그 종목을 버리질 못해요. 매도를 못한다고요. 올라왔을 때 올라오면서 수익을 챙겨야 되는데 그걸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손해를 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올라온 종목들도 있고요. 상한가 일단 세 종목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램 테크놀로지는 뉴스가 제대로 나온 거예요, 안 나온 거예요? 와, 씨발 오늘 이거 매매를 하면서도 얼마나 열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램 테크놀로지 전에 상 들어갔을 때 초고순도 불화수소 이거 뭐 세계 최초로 만들었다는 거 99.999999999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초고순도를 만들었다고 그러더니 이것도 어저께는 뉴스가 아니라고 그래서 폭락을 했죠. 거의 하한가 근처까지 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폭락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따 차트를 보면서 또 한번 욕을 하겠지만은 도대체 뉴스를 가지고 장난치는 놈들이 너무 많아요. 예, 이런 거에 진짜 우리는 진짜 맨날 당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목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으면서 끝까지 박살이 나는 거예요. 종목을 갖다가 지금 이거 램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이건 보유하셨던 분들은 좋겠지만은 그러니까 상을 먹어서 다행이지만 실제적으로 어제 마이너스 그 전날 상한가 갔다가 그 다음날 마이너스 뭐 20% 30%까지 떨어져 보세요. 미쳐버립니다. 여러분들. 물론 저야 중간에 챙겼지만은 그 다음에 오늘 또 상 갔어요. 나쁜 놈들이죠. 자, 애니플러스 영상 콘텐츠랑 메타버스 NFT 연계 가능성 때문에 애니플러스가 올라왔다는데 애니플러스는 실제적으로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 수혜주예요. 예, 코로나19가 계속 확산이 되잖아요. 지금 신규 확진자가 최고고 그 다음에 중증 환자도 최고죠. 그러기 때문에 애니플러스가 올라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유는 영상 콘텐츠, 메타버스, NFT 연계 가능성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봤을 때 여태까지 움직인 걸 보면 코로나가 좀 확산이 될 때 그때 움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ITIG는 신규주죠.
예, 신기주예요. 신기주인데 유상증자 권리락이 떴다고 그러는데 제가 유상증자 권리락인지를 체크를 못했어요. 이거는 꼭 체크를 해야 돼요. 권리락은 다른 거는 몰라도 권리락은 체크를 해야 된다. 요즘 유상증자, 무상증자, 예, 무상증자 권리락 되면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오늘도 내일도 한 종목 있어요. 내일도 한 종목이 있는데 어쨌든 유상증자, 무상증자 권리락 종목은 꼭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나중에 차트로 한번 다시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박 사건 하나 터졌죠. 280만 원짜리 하나 터졌어요. 최근에 이제 선물 매매한 것 중에서 가장 크게 터진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 얘가 제가 보고 있었으면 못 먹었을 거예요. 저 입절 잡아놓고 화장실 갔다 왔는데 화장실 좀 갔다 오면서 쉬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가 있더라고. 시장이 폭락을 해서 매수도 있었고요. 나머지는 좀 짧게 먹은 것들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드 신호대로 하시면 이런 것들 계속 오늘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매도가 지금 많이 올라온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움직임이 나오는 거. 그 사드 신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여기서 이렇게 나왔죠. 자 아침에 매수 나왔고요. 올라오다가 매도가 나왔고 여기서 다시 매수 나왔는데 요런 게 이제 큰 거죠. 요런 게 큰 거예요. 여기서 매도해서 여기까지. 여기서 매도 쳐가지고 여기까지. 뭐 이렇게 짧게 요런 것들은 미드레이브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따박따박 수익 주기 진짜 좋은 움직임이죠. 제일 안 좋은 거는 선물은 요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요렇게 움직이는 거. 요렇게 움직이는 게 제일 안 좋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요렇게 움직이는 거죠. 미드웨이브. 요건 빅웨이브, 미드웨이브, 숏웨이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안 좋아하는 거는 숏웨이브다. 요것만 조심하면은 선물은 무조건 수익 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이날 오늘 100만원 이상 먹으신 분들 꽤 많더라고요. 리딩클럽에 한 계약씩 하는데 저는 이제 4계약을 하고 뭐 가끔가다 2계약을 하고 그러긴 하지만 실제 한 계약씩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익 내시는 분들이 100만원이 하루에 100만원 수익 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을 하시고 사드 신호만 잘 따라 하신다고 그러면 선물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하루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오르든 떨어지든 선물은 상관이 없어요. 시장이 폭락하잖아요. 선물은 더 수익 많이 납니다. 주식은 선물이 폭락하면 주식은 안 해요. 선물로 수익 내시면 돼요. 올라오면 주식도 해요. 그래서 주식 선물 다 같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바로 저희 지금 방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면 모르죠.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11월 25일 내일이죠. 오늘 24일이고 내일이에요. 캡상승 예상 종목. 아, 요거를 예상을 했었는데 어저께부터 이 대주산업이 꿈틀꿈틀 되는 걸 보고 예상은 했었는데 지금 장이 끝난 다음에 뉴스가 떴어요. 세종시그러겠죠. 프롬파스트, 유라테크, 대주산업 이 세 종목은 세종시 관련한 종목, 즉 개헌 관련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롬파스트부터 한번 종목들 보기 전에 일단 오늘 선물시장 한번 볼까요? 자, 오늘 선물시장은 위아래 충분히 움직였죠. 변동성이 엄청나게 컸단 얘기예요. 위에 고점부터 저점까지 지금 요게 하나가 2P거든요. 2P니까 4P, 5P 정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6P 정도, 그쵸? 6P 정도면 수익이 꽤 많이 나죠. 위든 올라가든 떨어지든 상관이 없어요. 6P 정도면 충분히 움직임 나온 거고요. 여러분들이 위아래 다 매수매도로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0.1%, 뭐 조금 빠졌는데 삼성전자가 마이너스로 끝났죠. 아마 마이너스로 끝난 것 같은데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임 나왔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플러스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목이 좋았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종목이 좋았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 한번 보죠. 우리 자, 프롬파스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프롬파스트. 자, 프롬파스트도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엊그저께 대주산업이 한번 살짝 움직였을 거예요. 대주산업이
살짝 움직이는 걸 보고, 아, 이제는 세종시 관련하는 거, 대선 관련한 종목, 대선 관련한 종목, 가장 기본적인 거. 여러분들이 이제 익히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자, 대선 주자들이요. 이제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죠? 제일 급한 거. 일단 집값. 그죠? 집값 잡는 거. 집을 갖다가 집값 잡는 건 어떻게 잡을까요? 일단 공급 늘리는 거예요. 공급 늘리는 거. 이것뿐이 없어요. 근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자리. 지금 청년 일자리, 뭐, 일자리가 안 나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정 경쟁. 대기업. 그죠? 대기업이나 요즘은 이제 네이버도 대기업으로 들어가는데, 공정 경쟁. 공정 경쟁 관련한 종목. 중소기업 같은 거. 그죠? 중소기업 중 공정 경쟁 관련한 것. 또 뭐 있어요? 출산.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거 세종시. 개헌이죠. 개헌 관련한 종목. 개헌 관련한 종목. 또 뭐 있어요? 노인 일자리. 노인. 그 다음에 치매. 뭐 의료. 이런 것들. 그죠? 관련된 거. 또 뭐 있어요? 7번. 또 뭐 있지? 한 개 더 있는데. 아, 신공항. 신공항.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다 포함을 해가지고 하겠지만은, 이게 대선주자들이 기본적으로 다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번갈아가면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그 예전에 MB 같은 경우는 4대강을 밀었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이후에는 모든 것들이 여기서 다 정해졌어요. 지금 탈원전도 조용해지고 있죠. 예, 이 탈원전 같은 경우도 지금은 탈원전 글쎄라고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탈원전은 조금 예외로 빠지는 게 좋지 않을까. 원전 관련한 이슈는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프롬파스트. 자, 프롬파스트부터 한번 보죠. 자, 프롬파스트가 대장인가요? 예, 뉴스가 뜨자마자 바로 상한가 붙어버렸네요. 뉴스가 끝날 때쯤 떴나봐요. 네, 끝날 때쯤 떠가지고 지금 19만주 들어갔고요. 프롬파스트. 유라테크. 유라테크는 계속 빠지고 있었는데 얘는 6만주. 1700원. 실제적으로 유라테크가 대장인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호가는 그렇지만은 얘가 먼저 상한가를 들어갔어요. 유라테크가 1700원 먼저 상한가가 들어가니까 뒤에 프롬파스트가 그쵸. 예, 얘는 상한가 가기 전에 움직임 나왔는데, 프롬파스트, 유라테크가 먼저 상한가를 가니까 프롬파스트가 붙었어요. 프롬파스트가 가볍기 때문에 조금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지만, 내일 아침에 둘 중에 하나 나오는데,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행정도시, 그러니까 우리가 개헌 관련한 종목이라고 얘기하고, 세종시 관련한 종목은 전부 다 단발이다. 거의 다 아침에 갭떴다가 대체적으로 빠진다. 크게 안 올라간다. 물론 뭐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여태까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랑 그 다음에 마지막 아까 말씀드렸던 대주산업도 막 빠졌는데 요것도 6% 시간으로 올랐으니까 혹시라도 보유하신 분들은 챙기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보통 이런 거는 아침에 딱 시작해서 갭 뜨면 반청하고 그 다음에 그 시가를 깨게 되면 그냥 정리,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시겠죠? 인텔리안 테크. 자, 인텔리안 테크도 계속 빠지고 있었는데 월드뷰 디벨롭먼트 LLC 온앱. 예, 856억. 최근 매출 대비 78% 공급 규모 계약했답니다. 저게도 듀얼 터미널 월드뷰 디벨롭먼트 쪽에 지금 원앱과 860억짜리 공급계약 체결했답니다. 요것 때문에 지금 시간으로 8% 올라왔는데 요거는 좀 이슈가 먹히면 원래는 자 솔직히 얘기해서 이 정도 실적이 나오거나 이 정도 매출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상은 한번 가줘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주식은 골때리죠. 이렇게 실적이 나오고 공급계약이 나와도 다음날 갭 떠서 떨어져요. 얘도 단발이에요.
저는 단발로 봅니다. 물론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단발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아이오케이. 이번에는 지옥 관련한 종목이 전부 다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7% 올랐는데 역시나 얘도 지금 2215 오늘 빠진 만큼 그대로 올라왔어요. 여기서 시작을 할 건데 지금 IOK나 J컨텐트리 같은 경우는 조금 올라오다 다 죽어버려요. J컨텐트리도 오늘 살짝 올라오는 걸 봤거든요. 근데 죽어버리죠. 자, 블록체인 기반 NFT 사업 진출하는 것 때문에 지금 올라오고 여기서 또 하나 뭐하죠? 넷플릭스. 예, 넷플릭스 지옥 관련주죠. 예, 지옥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IOK, J컨텐트리 움직임 나온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 IOK는 어제 뉴스가 나왔죠. NFT랑 그죠? 예, NFT 그 다음에 또 뭐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한다 뭐 그런 뉴스가 뜬 겁니다. 릭스 솔루션. 자, 릭스 솔루션은 안 빠지는 주식이에요. 오늘 그 매매 거리 정지 및 재개한다고 그러는데 내일까지 올라오면 정지되나봐요. 지금 시간으로 6% 올랐는데 내일 갭으로 뜰 것 같은데 전환사채 발행 결정 정정 공시가 떴다는데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예,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요. 예,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 왜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으로 얘를 릭스솔루션을 예 6% 올렸습니다. 내일 아침에 아예 갭으로 뛰어서 올릴 건가봐요. 내일 한번 잘 보세요. 요거 한번 사고치고 거래정지 당할 것 같아요. 내일 투자 위험 지정됐고요. 거래정지. 만약에 내일 주가가 올라가면 1일간 거래정지 된다고 그러는데 아마 대놓고 올리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릭스솔루션은 내일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시그네틱스. 메모리 관련한 종목이죠. 비메모리 관련한 비메모리 패키지 사업을 갖다가 주력으로 하는 건데 지금 삼성전자 미국 투자 고고 관련돼 있는 걸로 예상이 되고요. 특별한 뉴스는 없습니다. 네,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자, 특별한 뉴스는 없고 시간으로 5% 정도 올랐습니다. 뉴스도 없고 요즘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좋죠. 반도체 그 부품 관련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좋고 반도체 관련한 종목 삼성전자도 실제적으로 나쁘진 않아요. SK하이닉스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계속 움직임 나오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터스. 자, 노터스는 오늘 17%나 올랐는데 못 봤어요. 2시부터 좀씩 올랐네요. 와, 진짜 야금야금 올랐다. 이렇게 오르니 안 보이지. 자, 노터스는 그 메타버스 에듀테크 기업인데 3D 메디비전이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한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메타버스 회사에 투자를 했으니까 메타버스 관련한 종목으로 시간으로 4%. 와, 이게 노터스라는 종목은 아예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한 번도 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3종 세트에 이렇게 올라오면 3종 세트에 걸리지도 않아요. 야금야금 좀씩 올리죠. 그죠? 이런 거는 안 걸립니다. 3종 세트에도. 자, CU테크. 자, CU테크 신규주죠. 스마트폰, FPCA, RFPCA 생산 특별한 이슈 없습니다. 아마 신규주들이 올라오니까 CU테크도 올라오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보통 CU,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을 갖다가 신규주가 올라오려면 기관이 들어오면 올라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직 기관이 하나도 안 들어와서 지금 올라오는데 조금 약하죠. 그래서 CU테크는 지금 뭐 12,000원 시작해서 지금 8,000원, 7,500원인데 내일 조금 반등 나올 것 같은데 보통 이런 거는 조금 올라가다 또 빠져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내일 종목들 보면은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유라테크 프롬파스트가 대장으로 해서 움직임이 나오겠지만은
시가가 밀리면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대주사는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차라리 릭스 솔루션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텔리안 테크도 나쁘지 않죠. 인텔리안 테크도 이것도 70%, 80% 거의 80% 약 80%짜리 공급 계약이기 때문에 얘도 움직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노터스 요거 지켜보세요. 요거 수상이에요. 계속 얌전하게 올라오다가 4% 올라오는데 내일 날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지금 두 개가 빠졌네요. 세 개가 빠졌네요. 인바이오젯 또 하겠습니다. 예, 인바이오젯. 자, 인바이오젯은 버킷 스튜디오가 최대 주주거든요. 예, 버킷 스튜디오 대장으로 300억 규모 유상증자, 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BSM 1호 대상으로 300억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600억 가까이 현금이 들어왔네요. 그쵸? 인바이오젯이 최대 주주 상대로 300억 규모의 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버킷 스튜디오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300억짜리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600억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인바이오젯한테는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엊그저께도 한번 올라와서 갭으로 뜬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현금을 많이 모은지 모르겠어요. 회사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투자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시가총액이 2천억뿐이 안 돼요. 2천억뿐이 안 되는 회사에 지금 오늘 하루만 600억이 들어온 겁니다. 와, 돈 벌기 쉽다 회사. 돈 벌기 싫어요. 예. 어쨌든 예, 우선주를 갖다가 300억주로 규모를 했는데 어쨌든 앞으로 이 인바이오젠은 많이 클 것 같아요. 그렇죠? 얘네들이 수익 주려면 300억씩 모한 게 수익 날려면 엄청나게 예, 히트를 해야지 수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다날은 항상 올라오죠. 다날은 오늘도 아마 계속 수입이 들어왔는데 오늘 진짜 매매하기 힘들었거든요. 다날은 예, 저도 두 번인가 들어갔다가 튕겨 나오고 그냥 본전에 매도치고 그랬는데 올라갈만 하면 떨어지고 올라갈만 하면 떨어져요. 시간으로 지금 3.2% 올랐고요. 내일도 다날은 수급이 들어오면서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그 페이코인 관련한 이슈죠. 그렇죠? 그러니까 싸이월드 관련한 종목으로 메타버스 싸이월드 관련한 걸로 해서 페이코인 서비스 하는 것 때문에 계속 움직임 나오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일도 아침에 갭 떠서 뭐 살짝 눌러졌다 다시 올라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휴센텍이란 종목은 처음 보네요. 예, 휴센텍이란 종목은 예전부터 있었던 회사인가요? 예, 처음 보는 회사예요? 이것도 또 이름 바꾼 회사인가요? 예. 아닌가? EDT, 예, EDT가 바뀌었네요. EDT라는 회사네요. EDT가 지금 바뀐 회사인데, 뭐, 어쨌든 저는 별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보고, 법인인감 위조 추가 감정 확인 재판부 제출에 전 기사가 떴대는데, 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일 만약에 본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바이오젠도 단발 이슈 먹힐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날까지 내일은 좀 볼 종목이 많네요. 요렇게 보시면 되고 다날은 아침에 살짝 올라왔다가 밀렸다가 다시 갈 가능성 높아요. 그러니까 그거까지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2021년 11월 24일 오늘 상한가 급등주 이슈와 테마 분석해 드릴게요. 자, 일단 램 테크놀로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램 테크놀로지 나쁜 램. 자, 램 테크놀로지 어제 하한가 갔죠. 와, 이날 상갔잖아요. 그 다음날 갭으로 엄청 떠가지고 수익 날만 했는데 갑자기 패대기 쳐가지고 개박살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개박살이 났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또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자, 초고순도 불화사서 국산화 했다는 것 때문에 해명을 한 거고요. 그 해명한 것 때문에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맞단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예, 아주 짜증나는. 아, 저는 오늘도 들어갔죠. 오늘도 지금 보유 중입니다. 근데
진짜 짜증나는 게 얘네들의 움직인 걸 보세요. 최고점에서부터 저렇게 패대기 쳐서 하한가까지 만들어버린다면 오늘 다시 올린 거 뉴스 한 방으로 개새끼들 전부 다 진짜 열받아 죽겠습니다. 저는 이거 엄청나게 갈 줄 알았거든요. 램테크는 최소한 미니멈 세 방이다. 그랬는데 여기서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까워요. 비중도 컸는데. 애니플러스. 아까 말씀드렸죠. 애니플러스는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 대체적으로 좀 올라가는 편이에요. 이거는 뭐 공식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애니플러스는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애니플러스는 항상 수익 날 때 어제도 마찬가지였는데 어제는 올라왔다 뒤져버렸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아침에 일찌감치 올라와서 상한가 갔고요. 요거는 아마 드신 분들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영상 콘텐츠,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죠. 영상 콘텐츠를 가지고 또 메타버스, NFT 연계 가능성이 있다는 것 때문에 오늘 상한가 갔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뉴스가 나왔는데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ITI즈. ITIG가 오늘 유상증자 권리를 하게 됐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예, ITIG가 유상증자 권리를 하게 아닐걸요?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잘못 봤네요. 자, 요거 ITIG는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은 디지털 전환 있죠. 예, 전환성장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관련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디지털 공약을 하면서 그거 관련적으로 주로 지금 얘기가 됐다는데 지금 오늘도 아침에 일찌감치 올라와가지고 아까 움직임이 나올 때 말씀드렸는데 그러고 바로 그냥 상한가 붙어버렸습니다. 오늘은 2차 흐름 들어간 다음에 상한가 들어간 종목이 많네요. 그쵸? 예, 요것도 디지털 전환 관련된 종목으로 해서 움직임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HNB 디자인. 자, 요거 유상증자 권리라고 해서 움직임 나온다는데 놓쳤어요. 놓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요거는 요걸 보시면 돼요. 여기에 보면 오늘의 이슈라고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의 이슈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요것도 이제 매일 그 카페에다가 올려주려고 얘기를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또 자, 요렇게 해가지고 아침에 8시 한 30분 정도 되면 예, 오늘의 이슈라고 떠요. 이씨. 자, 지금은 쭉 넘어가는데 여기서 쭉 이씨. 자, 요걸로 할게요. 아까 요 종목으로 해서 찾는 게 더 낫겠다. HNB 디자인. 여기서 오늘의 이슈에 아마 찍혔을 겁니다. 안 찍혔네? 여기서 왜 안 내려가요? 8시 여기 있네. 오늘의 이슈 테마. 그렇죠? 여기에 보면 이제 제가 요거 이제 매일 올려 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거를 갖다 한번 보세요. 예, 요거를 갖다가 매일매일 보면 이 중에서 중요한 이슈를 갖다가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해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자, 오늘의 이슈 해가지고 쭉 뭐 이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을 겁니다. 권리락 되는 것들, 요런 것들 나와요. 특히 권리락 있잖아요. 권리락. 요거는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요거를 제가 못 잡아냈어요. 오늘 아침에. 요즘은 유상증자 권리락이든 무상증자 권리락이든 꽤 세게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예,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또 먹을 수 있을 때 먹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예, HNB 디자인 얘 얼마나 올라왔어요? 상한가까지 갔다 왔죠.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상한가 바로 붙어버리죠. 요즘은 이렇게 미친데도요. 권리락만 되면 미쳐요. 내일도 한 종목이 있는데 어떻게 돼? 내일 뭐 바로 상갈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유상증자든 무상증자든 권리락 되는 것들이 있으면 요즘 아주
급등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거기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고, 제가 그거는 카페에다가 올려놓을 거예요. 카페가 아니라 저기 뭐죠? 제 블로그에다가 아침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 블로그 같은 경우는 예, 제 블로그가 여기 있거든요. 이건가? 어딨지? 예, 제 블로그가 지금 이렇게 하면 나오나? 아, 요거네요. 예, 여기가 지금 제 블로그예요. 그래서 그 블로그를 갖다가 예, 블로그.네이버.com에서 예, 예, 이렇게 포크나인 99 찾아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다 매일, 여기 어제도 올렸는데 오늘도 올리려고 그러다가 못 올렸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뭐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면요, 블로그에서 포커나인 검색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블로그.네이버에 네이버.com에 COZIP99입니다. 아시겠죠? 예, 요렇게 찾아오시면 돼요. 그래서 아침에 한번, 다른 거는 모르겠고, 권리락되는 것들이랑, 거래정지 풀리는 것, 거래정지 풀리는 거는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권리락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먹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오늘 많이 알려드립니다. 자, 게임빌. 자, 게임빌은 오늘 NFT 관련한 이슈가 있었나 보네요. 게임빌은 제가 오늘 못 봤는데, 아,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막판에 계속 거래량 터지면서 빠져가지고 제가 아마 안 건드린 것 같아요. 가상자산 플랫폼 전문기업 제나이드 내재화 속에 내년 NFT 기반 P2E 게임 NFT 거래소 출시한다는 것 때문에 게임빌이 움직임이 나오고 것 같아요. 게임빌은 앞으로 NFT 쪽 계속 이슈가 나올 것 같습니다. P2E. 근데 P2E는 우리나라에서는 허가를 안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으로는 조금 밀렸네요. DY. DY는 이거 아침에 말씀드려가지고 이거 보시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DY는 아침에 이거 이슈 엄청나게 좋은 거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거가 바로 요겁니다. DY. 세계 최초로. 요건가요? 더 빠른 게 있나요? 에이, 더, 11시 16분. 아, 이게 더 빠르네요. 이게 제일 빠른 저한테 온 것 중에서. 자, 여기 보면 DY. 11시 26분에 나왔네요. 11시 26분이면 얼음 들어갔을 땐가요? 11시 26분이면 여기네요. 그쵸? 예, 그 다음에 이제 얼음 밑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위에 2차 얼음까지 갔고요. 예, 상한가까지 갔었죠. 마지막에 밀려서 그렇지. 그쵸? 요거는 DY오토가 현대차와 공동 개발한 센서 클리닝 시스템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 택시에 장착했다는 이슈였습니다. MBT. 자, 서울시 가상 부동산 거래 플랫폼 개발사 NCTB 마케팅 회사의 모회사로 부각된답니다. 뭐 예, 가상화폐 거래소, 가상 부동산 거래 플랫폼. 예, 요거 관련해서 뭔가 또 하나 있나 보네요. 그래서 서울시 가상 부동산 거래 플랫폼 개발사 NTC 마케팅 모회사로 부각이 되는 건데, 어쨌든 얘도 NFT 그쪽인가 보네요. 그쵸? 네. 테이펙스. 자, 테이펙스는 2차전지 테마, 2차전지 테이프 관련한 종목이죠. 예, 테이펙스도 오늘 못 봤어요. 오늘 놓친 종목들 많네요. 1호원. 1호원은 매매했죠. 1호원은 장중에 수급 들어올 때 매매했고, 또 수익 났을 때 잘 챙겼는데, 요거는 실적 개선 기대감, 5G, 메타버스 핵심, 인프라 분석, 뭐, 5G 관련한 걸로 해서 움직임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코캡. 야, 요거. 이거 할 말 많죠.
자, 에코캡이 리비앙 관련한 이슈를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렸죠. 에코캡 같은 경우는 실제 에코캡이 움직임이 나오는 것보다 예, 여러분들이 대원화성이 먼저 움직임이 나왔죠. 그죠? 제가 뉴스를 갖다가 요때 보고 말씀을 드렸어요. 리딩클럽에 뉴스가 올라온 다음에 지금 몇 시예요? 2시 33분에 그런 다음에 바로 뒤에다가 요렇게 예, 저쪽에서는 대원화성이 종목이 왔죠. 그 다음에 근데 저는 에코캡을 보러시라고 말씀드렸죠. 어쨌든 대원화성 에코캡 많이 올라왔고요. 대원화성이 지금 에코캡이 상 들어갔고 대원화성이 지금 후발주로 올라왔죠. 그쵸? 자, 지금 대원화성을 갖다가 제가 말씀드린 게 22분 2시 51분이니까 제가 아까 그걸 대원화성을 갖다가 처음 말씀드린 게 언제냐면은 2시 38분이에요. 2시 38분이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는 여기입니다. 여기서 처음 대원화성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어요. 38분. 그죠? 자, 그 다음에 횡보를 하다가 이제 리비안이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올라왔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이 위에서 사신 분들은 반드시 손절을 잡으셔야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빠져가지고 물린다? 이거는 답이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대장이 밀리면 무조건 2등주는 무조건 대장이 밀리면 후발주는 무조건 그냥 매도해야 돼요. 근데 대장이 밀릴 때 밀리는 타임 자 에코캡이 지금 상한가 있다가 여기에 지금 1시 3시 10분에 무너졌죠. 3시 10분에 무너졌으면 흐름이 이상해지고 3시 3분 3시 10분 3시 10분에 무조건 던졌어야 되는데 그때 매도 못 치면 이렇게 개박살이 나는 겁니다. 요즘은 이래요. 요즘은 이런 거 말고도 개박살 난 종목 많죠, 오늘. 예, 오늘 개박살 난 종목 많은데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려서 보여드리지만은 시장에서 이렇게 미친 듯이 빠지는 종목들 많아요. 예, 이렇게 빼는 종목들. 그쵸? BMT도 그렇고. 뭐 여기서 뭐 이런 종목들 흔해 빠지죠. 예, 한국 FMB 이런 것도 많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런 미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매매를 안 하면 수익이 날 수가 없고 100% 손해본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원화성. 자, 대원화성은 완전히 무너졌고 자, 리비아는 초입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수익이 꽤 많이 나셨고요. 상에서 또 정리하신 분들은 아마 꽤 수익이 컸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노터스. 자, 노터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타버스 에듀테크 기업에 투자를 했다는 것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한 용어로 움직임이 나왔다는데 저는 못 봤어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많이 매매했죠.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한 두 번인가 매매했던 것 같아요. 예, 여기서 한번 수급 들어왔고 또 여기서 한번 수급이 들어왔고요. 반도체 테마 상승으로 해서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렇게 보시고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 본다. 일단 램테크놀로지는 뉴스가 잘 나왔기 때문에 이건 내일 또 갭으로 뜰 건데 너무 늦게 뜨면 들어가지 마시고요. 애니플러스 이슈 좋고요. 예, 그 다음에 ITIG 요거는 글쎄요. 요것도 뭐 나쁘진 않고요. 나쁘진 않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DY나 MBT 요런 종목들은 이슈가 다 될 것 같고 에코캡 같은 경우도 고점에서 밀렸기 때문에 조심하시고요. 권리락된 거는 안 보셔도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게임빌 정도까지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게임빌은 앞으로도 계속 메타버스 관련한 걸로 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2021년 11월 25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드렸고요. 11월 24일 상한가 급등주까지 분석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초입에 말씀드렸듯이 딱 한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주식을 왜 하세요?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 포카나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